너도 어디엔가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될 거야.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? 어려워요. 자, 그럼 첫 번째입니다. 자, 지금 자리 돌아서 한 친구 어디서나 많이 봤을 겁니다. 자, 이 친구 과연 누굴까요? 같이 보세요. 그냥 오래 사는 게 특징입니다. 자, 그러면 몇 살까지 살까요? 천지가. 자, 그럼 문제. 오징어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? 몇 개? 소유를 했습니다. 왜냐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요. 자, 그럼 문제. 새끼를 낳는 수화도 있다고 합니다.